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폭주하는 저돌적인 소녀가 극장가에 뜹니다.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의 배우 김혜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프닝에 이름을 버벅거려서 미안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해를 꼭 해로 읽고 싶어 하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확히 불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네. 먼저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해주세요.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사트손 네. 인사라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정님이 혜윤이 오늘 너무 예쁘다 보내주셨어요. 5482님 한번 읽어주세요. 혜윤 씨 보니까 오렌지 주스 마신 것처럼 아주 기분이 상콤해졌어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3091님이 우리 예서를 시네타운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네요. 세희님이 혜윤 씨 SNS 팔로워하고 있는 1인이라고 완전 셀카 장인의 화보 장인. 어쩜 그렇게 다 예쁘냐고, 비결이 있냐고, 역시 얼굴이 비결이냐고 물어보네요. 여친짤의 정석이라고. 그런가요? 너무 예쁜데요. 혹시 뭐 셀카 잘 찍는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거의 한 1000장 찍어서 하나 건지면 다행인. 아, 보통 100장 찍어서 한두 장 건진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겸손하십니다. 4593님이 지난주에 혜윤 씨 나오는 예능 식스센스 봤다고 고깃집 환풍구 지적하는 거 보고 너무 이래서 깜짝 놀랐대요. 고깃집 자주 가냐고 물어보네요. 아, 고기 너무 좋아하죠. 아, 정말요? 네. 회전고깃집이 뭐예요? 회전고깃집을 특히 맛있게 먹었다고, 드셨다고. 아, 네. 고기에 회전고깃집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소스들이나 양념들이 회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오, 맛있겠다. 근데 네, 너무 맛있었고 소스도 너무 다양했어요. 근데 환풍구가 딱 테이블마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닌가? 긴가민가 했던. 맞아요. 아, 그랬구나. 스카이캐슬에서 호흡을 맞췄던 또 배우 오나라 씨랑 함께 하셨잖아요. 엄청 반가웠을 것 같다고. 아, 네, 맞아요. 선배님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엄청 밝게 이렇게 맞아주셔가지고 덕분에 좀 편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얼마나 됐죠? 스카이캐슬 끝난 지가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 거의 한 4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와, 진짜 시간이 빠르구나. 저는 어제 영화를 보면서 미리 받아서 보면서 와, 진짜 열일하신다, 너무 안 쉬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벌써 4년이 됐군요. 네, 스카이캐슬은 그렇게 됐고 영화는 한 2년 전에 찍었 그쵸. 좀 요즘에 오래 있다 개봉을 하니까. 네. 지연영님이 저는 혜윤님 딕션이 너무 좋다고. 아, 이번에 영화 보면서 또 느꼈어요. 딕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귀에 팍팍 꽂히는 느낌.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대사를 맛깔스럽게 할 수 있냐고. 발음이 그런가요?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딕션 좋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아나운서 해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권해주시던 분은 안 계셨는데. 너무 예쁘니까 차라리 배우를 하라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0392님,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 예고편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노 폭발 혜윤 연기가 가득하네요.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 다음 주 목요일 4월 7일이 개봉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리 받아서 봤는데 어제 내용이 너무 탄탄해서 푹 빠져봤어요. 아, 정말요? 뭐, 네. 혜윤 씨도 그렇고 뭐 다들 뭐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잠시라도 딴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네타운에서 미리 받아본 영화 중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리틀 빅 피처스. 되게 좋은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 제 영화도 있었고 고백이라고 있었고 미스백도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역시 정말 좋은 영화 하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4월 7일 날 뭐 스토리라도 올리려고 이거 꼭 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네, 정말 간단히 또 줄거리 얘기를 또 해주세요. 아, 네. 이 불도저에 탄 소녀는 그 이제 혜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아빠랑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빠한테 이제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의문점이 많아서 그거를 좀 파헤치려고 하는 이제 혜영이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우, 간단히 네. 이렇게 아주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혜영 씨가 연기한 혜영은 어떤 성격인가요? 뭐 일명 거침없이 화난 돌 플러스 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혜영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개인 공간 영역이 굉장히 좀 강한? 네. 그 선을 넘으면 좀 많이 불쾌함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시나리오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처음 읽었을 때 또 애드리브도 많이 생각나고 근데 사실 다 연기로 표출을 하지 못했었지만 딱 시나리오 읽었을 때 정말 몇몇 시나리오들은 아 이렇게 내가 연기를 하면 이런 모습이 그려지겠다 이런 게 상상이 잘 됐는데 불도저에 탄 소녀는 상상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본인하고는 달랐군요. 내가 이 모습을 연기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더 연기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작품입니다. 하긴 이 캐릭터를 비슷하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게 대사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예요. 봐도 맞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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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 주변 친구들에게 좀 껄렁해졌다는 또 얘기를 들었다고. 얼마나 안 껄렁했으면. 아 사실 네. 주변 친구들보다 제 스스로가 엄청 많이 느꼈던 게 자꾸 이 연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자꾸 거북목이 되고 주머니에 손을 꽂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계속 주머니에 손 꽂고 거북목에 이렇게 좀 다리도 자꾸 벌리고 앉게 되고 좀 그 당분간은 계속 바지만 입고 주머니가 있는 바지를 꼭 입었었어요. 막 나시만 입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계속 나시 입고 나오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로 상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혜윤 씨가 맡은 혜영이 얼마나 거침없는 인물인지 우리 함께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에서 한 장면 또 준비해봤습니다. 흔들지 마. 아주 병신될 줄 알아. 아 이게 사운드로 들으니까 더 세네요.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많아요. 정말 그 마지막에 막 화를 막 그 불도저에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을 와 정말 소름이 끼쳤었어요. 아 정말요? 너무 잘 봤어요. 제가 우리 테리우스들이 알 거예요. 저는 그냥 영화를 보면 네 잘 봤고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솔직하니까. 네 근데 너무 잘 봤습니다. 와 어떤 장면인가요? 이 장면 스포 없이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스페이스에 이제 넘어온 거죠. 아까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분노 폭발 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살짝 이렇게. 네. 아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객관적이라기보다 혜영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영역에 침범을 해서 이런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군요. 정당화하려고 아주. 그랬군요. 6009님이 혜윤 씨 영화 스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왼쪽 팔 전체에 용문신이 있더라고요. 와우 강렬하다. 보내주셨어요. 용문신 진짜 강렬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토시 같은 걸로 가리고 다니다가 맞아요. 한 번씩 열어 제쳐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혜영이의 어떤 강한 모습?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열이 나이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도 연약하다는 걸 알아서 외적으로 좀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을 때만 팔토시를 이제 이렇게 열어 제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기도 했는데 용 문신 이거 그렸다가 지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촬영은 여름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땀이 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네, 이렇게 벗겨지니까 네, 네. 문신이 이렇게 주룩하고 이렇게 어떡해. 너무 고생했겠다. 그래서 항상 팔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막 선풍기도 쐬고 이랬나요? 네네네. 아, 그랬군요. 아니 근데 제가 본 문신들 중에 되게 진짜 같고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분장을 잘 하셨더라고요. 분장팀 분들 네. 최고. 그래서 더 몰입이 됐습니다. 3094님이 예고편 보니까 진짜 혜윤 씨가 직접 불도저를 운전하더라고요. 불도저 학원을 다닌 거냐고 어렵지 않았냐고 진짜 많은 장면을 직접 많이 소화한 것 같더라고요. 어땠어요? 불도저를 강습을 받았고 네. 운전을 몇몇 장면은 제가 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그냥 일반 자동차랑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컸어요. 너무 여리여리한데 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지만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또 감독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니까 불도저에 올라타더니 아니 뭐 주차된 경차를 빼서 나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더라라고 하셨다고. 진짜 영화를 보면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네, 와 진짜 약간 베이비 드라이버 보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진짜요?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1845님이 저 박혁권 씨 특유의 비굴 연기 너무 좋아한다고. 박혁권 씨가 혜윤 씨 아빠 역할로 나오시죠? 두 분의 연기 호흡 어땠냐고. 어떤 아빠인가요, 이분 여기서? 아빠가 되게 넉살 좋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한 그런 좋은 아빠의 모습인데 혜영이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아빠예요. 네. 근데 또 숨겨진 얘기가 또 짠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뭐 박혁권 씨 선배님 되게 좋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뭐 조언을 해주거나 신경 써준 부분이 있다면. 사실 장면에서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맞아요. 장면이 많이 없고 정말 짧았고 그리고 거의 선배님이 누워 계시는 장면이 어떤 이유로 누워 계시는데 계속 네 계속 누워 계시는데 네 그런 장면이 많아서 대화하기는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굉장히 미안해하셨다고 하네요. 네. 우리 이쯤에서 김예은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듣죠. 이 곡을 가져오셨어요.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최근에 아리아나 그런데 씨가 이걸 부른 거를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계속 빠져서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또 계속해서 작품 이야기 2부에서 나눌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불도저의 단소녀의 배우 김혜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각각 다른 스튜디오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님이 단호야, 혜윤아, 세상에 아침부터 유유유유 팬분들이 많이 몰려오시고 계세요. 지원님 한번 읽어주세요. 혜윤님 너무 화사해서 보라에 벚꽃이
잡힌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8298님이 어사와 조이에서 아 너무나 당사하고 사랑스러웠는데 바로 터프하게 돌아오다니 혜윤 씨의 변신은 무죄라고. 아 저번에 민진웅 씨도 나오셨었는데. 아 정말요? 네. 아 진짜 어하루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와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6948님이 포스터에 익숙한 얼굴이 있어서 보니까 슈퍼주니어의 예성 씨가 형사로 나오네요. 오 이번 작품을 통해 영화 데뷔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저 보고 예성 씨인가? 예성 씨 닮은 사람인가? 이러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뭐 호흡이라든지 뭐. 근데 뭐 많이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한 신, 두 신 이렇게 같이 짧게 같이 나오는데 맞아요.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리고 되게 그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되게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이슬님이 직접 몸으로 막 들이받고 싸우고 달리는 장면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다고 안쓰럽다고 영양제라도 좀 챙겨 먹으면서 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영양제 엄청 많이 챙겨 먹어요. 뭐 챙겨 먹나요? 아 저는 비타민과 이제 뭐 오메가3와 홍삼과 저는 몸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 건강하군요. 이렇게 안색도 좋고 오늘 막 빛이 나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조명이 좋네요. 아, 이렇게 속부터 건강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그런 빛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진짜 액션이라고 하기엔 너무 진짜 막 정말 들이받는 액션이 너무 많아서 이건 진짜 찐으로 고생했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어땠어요? 액션 스쿨도 좀 많이 다니면서 많이 배웠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싸우는 장면이나 네. 맞는 장면, 뭐 때리는 장면 네. 다양하게 있는데 확실히 이제 넘어지거나 할 때 몸을 보호하는 게 아직 좀 어렵더라고요. 낙법이 제일 어렵죠. 네. 너무 중요한데 너무 어려워서 좀 파스를 항상 몸에 붙이고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정말 몸을 안 아끼고 하셔서 정말 잘 나오긴 했어요. 너무 진짜 같고 진짜 많이 맞았겠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때요? 평소에 맛있는 거 좀 잘 챙겨 먹나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밥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엄청 삼시세끼 다 골고루 챙겨 먹고 그래야 영양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꼭 밥 먹고 영양제를 먹어야죠. 네, 네. 빈속에 비타민 먹으면 안 되죠. 속이 속쓰리죠. 너무 쓰리거든요. 그래서 꼭 밥을 약 먹기 위해서 더 밥을 잘 챙겨 먹었어요. 역시 또 밥을 잘 먹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안색이 좋거든요. 대신에 뭐 운동으로 하나요? 운동도 많이 시간 날 때마다 했었고 근데 이제 촬영을 하는 도중에는 사실 운동을 자주 맞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꼭 밥을 매 끼니를 잘 챙겨 먹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2293님이 영화 불도저의 탄소녀 저는 부산국제, 부국제에서 먼저 봤다고. 혜영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거칠고 막 대들지만 유일하게 동생 앞에서만 순한 누나가 되는 게 너무 또 안타까웠다고. 혜영 씨도 혹시 이런 사람 있냐고 이 사람 앞에서는 화도 못 내고 순한 녀석이 된다 뭐 이런 사람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 아무래도 부모님은 네. 부모님은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또 동생과의 케미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거기서 또 뭔가 이렇게 아 이 캐릭터가 동생한테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고 굉장히 또 따뜻한 친구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혜영이가 예서보다 더 무섭냐고 김보라 씨가 물어보시네요. 혹시 제가 아는 그 저도 순간 그분인가 했어요. 네. 네. 성함이 비슷한 분이겠죠. 네. 아, 예서를 딱 그냥 콕 집어서 해주시니까 혹여나 예서보다 좀 둘이 다른 느낌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달라요. 동학님이 그래서 인터뷰 보니까 영화 불도저의 탄소녀의 혜영의 분노는 스카이캐슬에서의 예서의 분노와 색깔이 다르다고 하셨다고. 어떻게 다르셨을지 궁금하다고. 아 보시면 압니다. 진짜 달라요. 네. 생각이 안 나요. 진짜요? 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저는 무서운 것 같고 무섭지만 또
짠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혜영을 연기하면서 혜연 씨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격함을 또 표현하셨다고 했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엔 그랬고 그리고 그 혜영이가 나이 때도 한 19으로 나오기도 네. 하고 그런 혜영이한테서 뽐낼 수 있는 어떤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잘 이렇게 드러났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또 혜윤 씨 하면 이 작품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의해서 예수의 분노 연기 또 한 장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 유전자가 탁월해서 난 잘할 수밖에 없다며 탁월한 유전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더니 엄마 유전자가 겨우 그런 거였어? 뭐라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이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극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다시 들으니까 막상 막 하네요. 예서가 많이 세네요. 예서가 생각보다 더 셌었네요. 막상 막한데요? 스카이캐슬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엄마 서진의 비밀을 알게 된 예서가 또 따지는 장면이었죠. 이때 무려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연기를 했다고. 근데 처음 합격 소식을 듣고 의심부터 했다고. 너무 재밌네요. 사실 좀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왔었고 당연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그 오디션을 볼 때 당시에도 좀 쟁쟁하신 분들이나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연락을 딱 주셔서 너무 혼자 소리 질렀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소리가 나는군요. 근데 진짜 안 뽑을 수가 없죠. 너무 찰떡이었잖아요. 오디션에서 근데 의욕을 불태워서 피아노 못 치는데 잘 친다고 거짓말했었다고 그 후에 며칠 밤을 새면서 엄청 연습을 했다고. 이게 그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이렇게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피아노를 잘 재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칠 수 있다고 어떤 곡이든 제가 연습해서 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딱 붙어버려서 그때 거의 진짜 매달렸었죠. 피아노 치는 친구한테 이제 계속 붙잡고요. 좀 살려줘. 이러면서. 네. 혜윤 씨는 근데 스스로 예서보다 해나 캐릭터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맞아요. 제가 예서랑 어울리는지를 잘 못 느꼈었어요. 해나가 조금 더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예서로 뽑힐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진님이 염정아 엄마나 김서영 선생님이 성장한 혜윤 씨 보면서 엄청 뿌듯해할 것 같다고. 염정아 씨는 뭐 드라마 전에 영화 또 미성년 이 영화도 너무 잘 봤는데요. 이미 호흡을 맞춘 상태였죠. 요즘도 종종 연락하시냐고 물어보시네요. 가끔 선배님들이랑 뭐 나라 선배님도 있고 서영 선배님 그리고 윤세아 선배님, 염정아 선배님 다 이제 연락 자주 드리는데 항상 연락할 때마다 엄청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7698님이 아직도 스카이캐슬 단톡방에 그럼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단톡방 아직 있고 살아있군요. 네, 그리고 제일 자주 연락하는 건 아무래도 보라 언니. 같이 했던 배우들. 네. 그랬군요. 혜윤 씨가 근데 또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선배로 다시 염정아 씨를 또 선택을 하셨던데 이유가 있다면? 염정아 선배님이랑 호흡 맞추면서 너무 배운 점이 너무 많아서 물론 다른 선배님들한테도 너무 많이 배웠지만 염정아 선배님이랑은 꼭 다른 역할로 서로 다른 캐릭터로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님이랑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또 염정아 씨는요, 혜윤 씨를 보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연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쯤에서 또 혜윤 씨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네. 리조의 주시, 주스? 네, 주스라는 곡인데요. 뭔가 이런 어떤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발랄한 곡으로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혜윤 씨처럼 발랄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이 노래 듣고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김혜윤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742님이 김혜윤 배우 교회에서 꼬꼬마 시절부터 지켜봤다고. 와, 찐 목격담이. 이렇게 멋진 배우가 돼서 시네타운에 나온 걸 보니 너무 훈훈하고 좋다고 혜윤이 꽃길만 걷자 윤정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반가웠어요. 방금 기억하시는군요. 아, 교회를 또 다니셨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6918님이 혜윤 씨 진짜 고등학생 때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혜윤 씨 찐 고등학생 시절. 네, 대학교를 네. 합격하고 남긴 영상이 있어서 입수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저는 수능을 다 보고 난 후에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정말 정말 기뻤는데요. 나중에 누군가가 학창시절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정말 손에 꼽힐 만한 날 중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덥네요. 아, 되게 기쁨이 느껴져요. 뭐 이제 아, 합격했다! 이런 기쁨. 오, 아찔합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이 영상 기억해요? 언제 어디서 남긴 거예요? 이게 아마 학원? 학원에서 네. 한 것 같은데 되게 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좋아할 만하죠. 네. 네. 저도 그때 합격수기 남긴 게 있어요. 가끔 떠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도 양반이네요. 저는 정말 오글거렸어요. 네, 제 거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네. 노트북에 이 영상 뜨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대요. 의대를 포기하고 영화예술학과 입학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공부도 잘했나 봐요. 아니요, 아마 예서. 예서. 네. 예서가 의대를 포기하고. 네. 그렇구나. 오사구사님이 맞아요. 이거 들었었는데 혜윤 양이 7년 동안 무명생활을 하면서 50개의 단역에 출연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배우가 아니네요 하셨네요. 7년 어땠냐고 물어보시네요. 뭐 슬럼프라든지. 되게 슬럼프가 나름 슬럼프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꿈이 멀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나중에 좀 나한테 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편 영화 보기라던가 뭐 한 시간 운동하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돌이켜봤을 때 내 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루하루 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멀고 막막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예쁜데.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승환 님이 혜윤 씨가 2019년에 신인상과 우수상 받았을 때 혜윤 씨 친구가 SNS에 올린 걸 보고 감동했던 게 생각난다고. 저도 봤었는데 그때 더 많은 사람이 너라는 배우를 알면 좋겠다. 정말 괜찮은 배우거든. 너 정말 최고거든. 이걸 보고 어땠냐고. 사실 엄청 감동받았고 좀 많이 놀랬어요. 그리고 요즘도 계속 연락하고 자주 보는 친구인데 사실 어떤 뼈아픈 조언이라던가 어떤 무언가를 해주진 않지만 근데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좀 힘이 많이 돼주는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친구예요. 그렇군요. 진짜 찐친인 것 같습니다. 9844님이 혜윤님이 졸업작품으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까지 한 단편 영화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네. 스릴러를 제가 아주 잠깐 한 10분짜리 영화를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저 글 쓰고 이제 연출하는
그런 일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적성이 아닌 걸로 연기 아. 열심히 하려고 그때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김혜은 배우와 끝인사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 김혜은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용화님이 열심히 사는 혜윤님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이쁜 모습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경화님이 영화 꼭 보러 가야겠대요. 진짜요. 꼭 보세요, 여러분. 영화 꼭 너무, 보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불도저의 탄소녀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네. 불도저의 탄소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혜영이도 그리고 혜윤이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칭찬에 되게 약해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받아들여도 돼요. 낯서네요. 아이고.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우리 네.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영화 불도저의 탄소녀의 배우 김혜윤 씨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7일에 개봉하죠. 네. 네, 끝곡은 김혜윤 씨의 추천곡이에요. 엘리 골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 OST죠. 네.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최근에 다시 봤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모두들 훈훈한 하루를 또 보내시라고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 청량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